사장님일 것 같다. 아, 저 회사에서 바로 와가지고. 회사에서? 네, 회사 갔다 와가지고. 전진선 한 번만 봐봐야 돼. 파이브가. 와. 안녕하세요. 꼬부TV의 스페셜 MC 이시우입니다. 이번 시즌 올림픽 예선 휴식기로 인해 올스타전이 열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올스타전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는 팬분들을 위해 꼬부TV가 준비한 방구석 올스타전, 이름하여 옥탑방의 꼬부TV. 오늘 함께하게 된 각 구단 간판 스타들 선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성화재 리베로 맡고 있는 이지석입니다. 우리카드 한성정입니다. KB 최익태입니다. 대한항공 윤규영입니다. 한국전력 이태우입니다. OK저축은행 전진선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게임에 앞서 새해도 되었으니 각 팀 주장이 나와서 서로에게 덕담 한마디씩 주고받고 시작할까요? 순서는 진선이부터 시작할까요? 니네 이제만 달고 해라. 누가 전화해요? 오케이. 누구 팀을 덕담하라고? 우리 팀은 아니 상대 팀한테 답답한 거 혹시 잘해 봐. 잘해보자. 네, 충분히 공기가 훈훈해진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총 4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최종 결과에 더 많이 승리한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승팀에게는 최신 유행하는 패션 아이템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 제발 열심히 게임 좀 해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옥탑방의 코보TV를 외쳐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옥탑방의 코보TV. 네, 그러면 첫 번째 게임은 V리그 인물 퀴즈인데요. 이제부터 그러면. 네, 제가 먼저. 괜찮겠어? 못 맞추면 좀 심각해져. 지석이부터 해? 틀리지 말고 시작, 틀리면. 시작. 이세우. 다음 팀 진설이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 여기부터. 어, 이번에도 좀 위험한데. 1. 신인식 감독님. 오. 1. 2. 헬프의 아들. 이름 말해. 이름 어떻게 알아요? 가스진도 아닌데. 어, 가스진도 아닌데. 이름 헬프의 아들은 맞췄잖아요. 헬프의 아들. 헬프의 아들. 어떻게 알아? 커버 팀에 많이 나왔잖아. 시작. 1. 2. 이다야. 이분 되게 못생겼어요.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못생겼어요? 시작! 1, 2, 아, 이거 진짜 맞다. 와, 진짜! 와! 아, 이거 망했어! 자, 2호금. 2호금. 너 이제 홍보님 누구 하나 있어? 이건 너무 쉬워. 아, 어디 누구부터 해? 이제부터 할래? 구멍부터 해, 구멍. 그거 나부터 해! 너 구멍이야? 아니요, 저 한 번도 안 했어요. 알았으니까. 성장했어. 시작! 문성민 선수. 오케이. 한 선수. 어, 아,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편할 것 같아. 하나, 둘, 셋. 은시호. 오! 한국 아가랑 그 외국 아가랑 어떻게 아닐까. 밑에 팀 승리. 오케이. 네.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네요. 해야 되네요. 먼저 했잖아요. 저희도 해야죠. 초였어요, 여기 밑에 팀. 아, 초. 하나, 둘, 셋.
임성 감독님. 하나 둘 셋. 오유주. 나 여기서. 하나 둘 셋. 재영 고민할 줄. 미진 팀이 이겼어요. 예. 하이라이트. 야, 여기가 더 심하냐? 하이라이트 여기 때문에 여기가 밀렸어요. 이세우. 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서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몸으로 마리오 게임입니다. 영화 제목을 몸으로 설명해서 맞추는 게임이죠. 근데 3분 동안 10문제 중 더 많이 맞추는 팀이 승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고팀 먼저. 패스는 있는 거죠? 패스 있어요. 정답 할 때까지 계속 패스로. 준비 시작. 백두산. 백두산. 시작할까요? 네. 시작. 머리가 없다. 머리가 없다고? 잘해. 머리를 그린다고? 머리를 그린다고? 아니 이거 이겼다. 패스. 아, 내보자. 오케이. 조커. 조커. 맨날 하는 스케스. 맨날 하는 거. 맨날 하는 거. 야, 안 들어. 이거는. 우리? 쉽게? 장금이. 장금이 영화 아닌가? 어? 어? 버시빌리? 아이언맨? 오케이. 마지막 문제. 라이언 킹? 지금 나왔어. 위에만? 위에만 사자라고?
그게 뭐야? 야, 없어요? 문제? 없어. 끝이야. 이게 마지막으로. 오케이. 귀여워? 오케이. 뭔지 알겠죠? 이게 여기서? 동물 분신? 미녀였어. 아, 아니, 너가 제목을 생각이 안 나서. 김종이. 잘했어. 나쁘지 않았어. MC가 되고 먼저 맞히는 팀이 이기는 걸로. 아, 그럴까요? 아, 아 제가 몸으로 말하라고요? 최악인데. 좋아. 좋아. 네. 하나, 둘, 셋. 어? 이제 아이들 모을 것 같은데. 아, 수치스럽다. 경고, 이모, 이모, 이모. 아. 경고, 경고. 아. 경고, 조스. 땡. 경고, 샤크. 경고, 경고 47m. 아니. 경고, 피라냐. 아, 진짜. 다른 문제 할게요. 뭐였어요? 쉬리. 어? 쉬리. 아, 이건 못 맞출 것 같아. 여기 몰라. 경고 핵심 된다. 대장. 대장. 경고. 트랜스포. 예! 대장인데. 대장하고 동작만 찍으면 재밌네. 우리 팀 맞춘 거 아니야? 오늘 못 맞추면 우리한테 기회 줘. 이제 한 번씩 하자. 어, 오케이. 어? 너무 쉬운데? 경고. 해리포터. 정답. 오케이. 백투 오케이. 몸으로 말해요는 경고팀이 간발의 차로 이긴 걸로 하고 다음 게임. 다들 게임하시느라 배가 고프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좋은가? 네. 출출한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간식도 먹고 게임도 할 수 있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이 일단 꽃가루를 쓰고요. 나머지 팀원한테 떡을 먹여주는 겁니다. 더 빨리 먹여주는 팀이 승리하게 되는 룰입니다. 준비 시작. 계산. 어, 그렇지. 그렇지. 누구한테 줄 거야? 상동이. 아. 너. 어디에요? 너. 앞으로 어디에? 그렇지. 가만히 있어야 돼. 오케이, 성공. 진짜? 도저히요. 눈이 너무 크네, 다들. 아, 힘이 죽. 오케이. 왜? 오케이. 오케이. 더 빨리 먹은 경고팀이 승리한 걸로. 마지막 게임은 돼지 씨름이라고 양팔을 다리 아래로 잡고 상대방을 밀어서 몸 밖에 밀어내거나 아니면은 넘어지면은 끝이에요. 근데 이제 1대1로 붙어서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익재랑 동혁이랑 저랑 태호랑. 알겠습니다. 피지컬이 안 맞춰. 동혁이랑 지석이랑 하고 저희 먼저 하신 동혁이 네, 둘이 먼저 시작하시죠. 준비 시작. 귀엽다. 동혁이 승리. 그리고 준비 시작. 이겼어요. 형이 이기면은 동점할 수 있어요. 아 왜? 뭐니 왜?
시작. 삼바비스. 삼바비스. 삼바비. 뭐야? 뭔가 계속 나가? 그냥 이쯤이 이쯤으로 시작. 내가 서바비스니까. 어, 옆으로 그렇지. 안 돼, 옆으로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마늘면 게임이구만. 최장팀이 승리했습니다. 30점대. 네. 보너스 게임을 한번 더 해야 되는데 V리그 시사상식 퀴즈입니다. 총 10문제고 많이 맞히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2013-2014 시즌을 올스타전에서 역대 최초 남자 MVP가 공동 수상한 적을 있습니다. 그때 누가 MVP 공동 수상을 했는지 남자 선수. 나 배구 안 볼 때. 힌트를 드리면 저희 팀 지금 현대캐피탈에 이때는 LIG 손해보험이거든요. 대장! 이제부터 문성민 김유한. 땡. 대장! 문성민 이경수. 땡. 경고. 여우현 김유한. 땡. 비슷해요. 경고. 여우현 이경수. 땡. LIG 외국인. 아! 아유. 와. 아, 아예 경고. 대장! 대장 했어! 못 맞힐 것 같아요. 문성민 마틴? 경고! 경고! 아! 경고! 아! 경호 형 맞지? 땡! 오! 대장! 대장! 여우 형 페피치! 땡! 페피치? 경고! 문성민 페피치! 땡! 어? 경고! 여우 형 에드가? 어? 정답! 아! 와! 와! 에드가! 에드가! V리그 남자부에서 한 경기 최다 득점을 한 선수는 누구일까요? 지금 경고! 경고! 하천! 땡! 대장! 대장 레오. 땡. 경고 가비. 몇 점이죠? 58득점이요. 오, 오 맞아요. 오. 이야. 팀이라고 이런 거. 뭐야 맞아요? 팀이라고. 정답. 오. V리그 남자부 역대 한 경기 최단 경기 시간은 몇 분일까요? 경고 49분. 땡. 경고 58분. 비슷해요. 땡. 경고 55분. 땡. 경고 55분. 오케이 경고 55분. 예. 2005년 V리그 한국전력이랑 삼성화재 경기에서 삼성. V리그 남자부 역대 트리플 크라운 1호 선수는 누구일까요? 정답. 1호. 아, 대장. 대장. 박철우. 땡. 경고. 경고. 이경수. 정답. 와. 배구 안 한다. 지니어스네. 배구 안 한다. 지니어스네. 이것도 찍은 거야? 그때 저 배구 안 했어요. 그때 뭔가. 오. 그러면 여섯 번째 문제. V리그 시상식에서 최다 베스트 드레서 상을 수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경고. 경고. 이다영. 땡. 경고. 양우진. 땡. 남자 선수예요. 남자 선수. 대장. 태상기. 땡. 경고. 김용환. 땡. 경고. 이시우. 땡. 읽으면서 약간 좀 맙시다. 나와. 땡. 땡. 어? 경고. 최석기. 어? 정답. 어? 오. 석기 형! 잘한다. 석기 형! 잘한다. 5대 우리 지금 못 맞히면 이제 끝나. 다음 중 한국전력의 외국인 선수였던 선수는 누구일까요? 1번 주리치, 2번 까메오, 3번 앤더슨. 2번! 아, 1번 주리치. 정답. 아... 나 아닌가 말하는 줄 알았어. 까메오라고 해서. 남자부 7개 팀 주장의 등번호를 모두 더하면 오케이. 지금 시즌!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시즌? 시작이. 17, 15, 32. 어렵다. 32, 2, 30, 37, 37, 민규팀. 저랑 저랑 사고, 저랑 사고. 이분 성민 맞고. 오케이 오케이. 준호형 사고. 준호형 준호형. 아 우리 봉호요 봉호. 봉호 12번. 정답. 저 그냥 경고. 70. 땡. 경고. 하자. 경고. 69. 아니. 땡. 57. 땡. 경고. 57. 아 67. 땡. 잠만 잠만. 경고. 87.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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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77이요? 네. 다운. 경고. 75. 다운. 경고. 73. 어. 정신없어. 경고 74. 몇이요? 74. 74요? 네. 74요. 예. 정기?
끝나 이제 뭐. 저 잠깐 어깨 좀 풀게요. 맞나? 응, 맞나 봐요. 공공은 몇인지 맞춰볼까요? 네. 네. 신의 뜸, 17. 아, 무뜸이야. 아... 하라! 하라! 아... 문성민, 15. 한 선수, 2. 으뜸을 빼먹는 윤봉우, 11. 오, 고준영, 오. 16번 동섭이. 16번 동섭이. KB의 창민이. 8번. 맞습니다. 으뜸이 형 17번에서 내가 살겠다. 다음 문제. 신흥철 감독이 코치 혹은 감독으로 몸을 담그지 않았던 두 팀. 경고. 경고. 오피저축은행. 삼성. 그리고 하나 더. 삼성. 삼성은. 땡. 퇴장. 퇴장. 오피저축은행 한 대. 개비가. 정답. 뭐 또 셀 것도 없네. 야, 지금 뭡니까? 마지막 문제인데. 우리 맛있게 해줘. 5초 안에 여자부 감독님 이름을 나열해야 돼요. 퇴장. 퇴장. 1. 박미. 2. 김종민. 4. 이도희. 5. 땡. 미영. 아. 경고! 경고 있어요. 예. 권순찬, 박미. 이. 권순찬. 이 새끼야, 되게. 일단 귀에 뚫고 뭐가 얘기 좀 하고. 대장! 대장! 차상현, 박미, 이도희, 이영태, 4. 누구였지? 5. 김종민! 땡이요. 경고! 경고! 박미, 이도희, 이영태, 4. 차상현, 5. 서나원! 어? 아니야, 그거 영재. 아, 알지 K 감독님 처음이니까. 김우재 김우. 대장. 박미, 차상현, 이도희, 이영재, 김종민. 한 명 한 명. 그리고 김우재, 박미, 이도희, 차상현, 오케이 김종민. 가자, 말하면 시켜주세요. 집중해. 차상현, 박미, 이도희, 이윤재, 아 윤재, 이윤재, 아 윤재. 난 누군지 모르겠어. 대장 다시. 좀 말인데. 차상현, 박미, 이도희, 이영태, 김우재, 김종민. 오, 맞아요. 정답. 진짜 홀로만 나가 가지고 한 번도 안 들렸는데. 여자부 구단 버스 대탐방 중에 버스 공개에서 끝나지 않고 식당까지 따라간 팀이 있는데 그 팀과 그 팀이 먹었던 음식. IDK. 땡. 대장. 대장. 현대 건설. 땡. 경고 GS. 네. 아 뭐야 맞지? 퇴장. 퇴장. 뭐야? 은상공사. KGC까지 맞아요. 뭐 먹었냐면 몰라. 김치찌개. 김치찌개. 네. 경고. KGC. 닭도리탕. 네. 경고. 아 이거 나 KGC 홍삼. 홍삼. 홍보한다 홍보. 퇴장. 뭐야? 소불고기. 비슷해요. 땡. 아. 퇴장. 불고기. 땡. 약간 이렇게 자글자글 끓여 먹는 거죠. 충무체육관 주변에. 대장. 돼지전골? 네. 충무체육관 주변에 있대잖아. 돼지. 네. 아, 경고! 곱창전골. 곱창전골 정답. 이야! 경고팀이 승리한 걸로. 최종 스코어는 경고팀이 3승 2패 40점. 대장팀이 2승 3패 35점. 이렇게 해서 오늘 옥탑방의 코보TV 우승은 경고팀이 차지했습니다.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우승 소감을 들어봐야 될 텐데 누가 할 건가요? 주장이. 오케이. 주장 전진선 선수가 우승 소감 말씀해 주세요. 아, 일단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고 재밌는 게임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기는데 가장 도움을 준 헤어가 MVP입니다. 어, 멋있다. 그러면 오늘 열심히 게임해 준 선수들에게 다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코보TV가 저희한테 준다는 건가요? 드릴 예정이고요. 드릴 예정이고요. 진짜 너무 마음대로 읽었네요. 팬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더 보고 저희가 뭐야 이거? 자, 저희를 보고 싶어 하신 팬 여러분에게 옥탑방의 코보TV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면서 옥탑방의 코보TV 안녕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옥탑방의 코보TV 안녕! 안녕. 멜론. 아, 한 명이 한 세 개 쓰겠는데. 치타 셋. 치타. 치타 말이야 이게. 나 뭐였어? 개인 사람. 나 개인이야? 트리플 사람이다 씨. 개세. 개세. 개세.
들었어. 얘 세라고 했어. 오늘 지성이 많이 났어. 내가 들었어. 난 개세라고 말했어.